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 10, 20, 30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이제 어프로치 연습을 하시는데요. 앞에 바구니도 있고 숫자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 떨어졌어. 이런 식으로 그냥 연습하면서 또 그냥 드라이버 때리고 아이언 때려대다가 마지막에 10분 남은 하다가 마지막에 쿨다운 해야 되겠다. 그러면서 이제 어프로치로 그냥 몇 번 이렇게 휘 젓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프로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. 어프로치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. 연습을 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. 어프로치를 제가 보통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요. 포칠 팩토리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. 들어, 떨고, 들어, 돌려. 두 가지 스윙의 패턴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스윙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? 바로 10, 20, 30입니다. 10이라는 건 그냥 10m, 20m, 30m예요. 여러분들 연습장 가시면 10이라고 써있는 데를 많이 없으면 정하셔야 돼요. 그 근처 숫자를 참조를 하셔서.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내가 하프스윙이 얼만큼을 나가는지 먼저 찾아보세요. 하프스윙까지는 굉장히 편하게 될 수 있어요. 이만큼만 드는 건 맨날 바뀔 수 있고 이만큼 드는 것도 매번 바뀔 수 있고 또 더 드는 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하프스윙을 먼저 드세요. 이것도 꼭 하프일 필요는 없습니다. 약간 올라가도 상관없고요. 하프 돌려, 하프 떨고, 하프 떨고를 했을 때 공이 몇이 날아가는지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. 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56도 샌드웨지로 30이 나갑니다. 30이 나가면 여기에서 8시까지 가면요 20이 나가요. 7시까지 가면 10이 나갑니다. 이때 물론 전제 조건은 여기에서 들어 떨고 들어 돌려일 때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스윙 크기가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하프 스윙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10, 20, 30 이런 식으로 해서 10, 20, 30의 스윙의 크기를 변경을 시키면서 또 40, 50 좀 크게 해서 몸을 그냥 돌리면서 떨구면서 늘 만드셔야 됩니다. 10을 실패했다고 10만 계속하면 머릿속에 정말 긴장이 될 때 10 스윙 크기가 나와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0 실패하면 20 가세요. 20 실패하면 30 가세요.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요. 그냥 연습했더니 뭐 필드에 나갔는데요.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캐디분한테 지금 몇 남았어요? 그러면 네, 10 보세요. 난 15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평소에 봤던 거리는 15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, 20, 30이 연습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15, 25, 35가 연습이 되는 거예요. 자, 30이죠? 20이죠? 여러분들이 25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반만큼 드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. 또 더 나아가서는요. 어느 날 갑자기 23, 42, 57 나한테 숫자를 주입을 해요. 그럼 나도 모르게 57 하면 징 이만큼이 딱 올라가요. 57 그럼 공이 뿅 떠가지고 정확히 57에 딱 떨어지느냐? 절대 안 떨어지죠. 하지만 그 근처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큰 위기 상황을 겪지 않게끔 골프가 쉬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있는 코치와 함께 10, 20, 30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 떨고 들어 돌려까지 잘 하고 있는지 점검 받으시고요. 어프로치의 달인 공식으로 찍어내 보시기 바랍니다.